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따끈따끈한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밑에요. 황선우 작가님과 김하나 작가님, 젓가락 같으신 두 분. 젓가락? 왼쪽 젓가락, 오른쪽 젓가락에서. 관상이란 네,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만 있을 때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고구마 다 익었나 찍어볼 때 외에는 쓸모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젓가락 한쪽 남았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을 김하나고요. 제가 정말 어떤 토크를 진행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정말 너무 즐겁게 봤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말은 물론 안 읽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저는 이번 토크는 정말 진심이에요. 카카오 페이지 머더니 홈페이지 카카오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2,000개의 댓글 중에 제일 위에 하트를 많이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저예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열혈 애독자였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토크를 준비하면서도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두 분의 발표 내용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아까 질문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먼저 질문을 이수연 팀장님께 드릴게요. 아까 왜 이것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사 안에서 설득 과정이 길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윤 리 님께서 팀장님의 설득 포인트나 외면 못할 한 끗이 된 데이터가 뭐였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도 이거 너무 궁금해요. 농담 반 진담 반인데요. 네. 제 연봉을 걸었습니다. 네. 저 이게 농담 아니라는 거, 아니,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걸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왜냐면, 머더니 킥오프 미팅을 하고 나서 황선우 작가가 집에 와서는 조금 씩씩거리면서 말했어요. 그 위에 계신 분이, 너 여기 이 프로젝트에 네 연봉 걸수 있어?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황선우 작가가 내가 이걸 어떻게든 연봉값을 해내도록 하겠다. 다짐을 하는 장면을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그 부분을 그러면 연봉을 걸면서 어떻게든 해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 한 끗이었나요? 네, 그랬던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 질문을 하신 리더의 이제 의도는 그만큼 이 콘텐츠가 어떤 면에서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해라는 질문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 인터뷰 그러니까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서 보여줬던 인터뷰 콘텐츠와 분명하게 차이점을 줄수 있는 것이 사실 저자한테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과 이제 분명한 타겟 독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기획안도 이제 미리 써서 제가 프리젠테이션 하듯이 설득을 했고요. 네, 마지막은 연봉이었습니다. 연봉을 거셨는데 연봉은 보전을 하셨나요? 바로 다 하지는 못했는데요. 근데 아마 빠르게 보전을 할것 같습니다. 네. 토토로 그레이님께서 아니 연봉이요? 전 연봉이 너무 작아서 적용할 수 없어라고 슬픔의 댓글을 그래서 걸 남겨주셨습니다. 수 있는 아,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봤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걸 네, 수 있다 너무 이런 것인가요? 미미해서, 네. 그렇다면 앞으로 연봉 협상을 하실 때이 네. 머더니가 어떤 든든한 데이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럼요. 두 네.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 많은 그 피드백들이 이런 거죠. 가슴이 웅장해진다. 그리고 뷰수도 너무 폭발적으로 올라갔었고 이런 반응이 나타날 줄 짐작을 하셨나요? 두분 공이 여쭤볼게요. 황선우 작가님부터 대답을 해주세요. 저는 잘될 줄은 알았어요. 네, 잘 되는 것의 기준이 어떤 걸까요? 근데 뭐 뷰수가 몇십만이 나올 것이다, 내지는 뭐 리뷰가 어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고 기운이 너무 좋았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약간 정확하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잘 하고 싶은 사람에게 잘 하고 싶은 기획을 정확하게 제안을 해줬고 그리고 저 역시 이것을 잘 하기 위한 세팅의 어떤 노하우라던가 기술이라던가 열정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동참할 수 있는 사진가를 제가 확보를 했고, 이런 과정에서 일단은 되게 드림팀이 모였구나. 그러면은 내가 내 몫을 최대한 잘 하는 한 이거는 잘 되긴 할 거다. 근데 이제 이게 독자들에게 갔을 때 파급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에 정말 몇 배가 나온 것 같아요.
가장 뿌듯했던 반응이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다면? 근데 뭐 있나요? 저는 그 댓글이 기억나는데 엄마랑 아이가 같이 이 컨텐츠를 서로 보고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 아 저는 생각났어요. 제 마지막 그 PPT 페이지에 넣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소개를 못했던 댓글이었는데 너덧니는 이렇게 쌓이면 한국 현대 여성사가 될 것 같다라는 반응이 있었거든요. 근데 세상에. 저는 되게 좋은 인터뷰 콘텐츠는 역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개인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어떤 그 시대를 담고 시대정신? 네. 시대정신이었네요. 소울을. 네. 소울을. 우리는 네. 이런 올드한 표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시대정신이었습니다. 고인물이. 네, 아무튼 어떤 제가 막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지만 정말 잘하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를 독자분이 봐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유진정님께서 물어보신 질문이었는데 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황선우 작가님께는 저희가 사전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질문이 뭐였냐면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인터뷰의 선정 기준 이 궁금합니다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선정 기준은 일단 이 기획에 맞아야 하는데 멋있으면 다언니의 기획의 포인트에 대해서는 아까 강연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어떤 1020 콘텐츠 유저들 여성들에게 뭔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소개하자. 픽션뿐만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굉장히 가슴을 뛰게 하는 멋진 언니들을 소개하자. 그게 바로 기획의 포인트였고요. 그것에 부합하는 여성 인물들은 사실 많죠.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서 저도 어떤 호감이나 궁금증을 느끼는 인물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형적인 어떤 성공의 루트를 따라왔다기보다는 자기만의 어떤 개척가적인 면모를 가진 사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품은 것 같은 사람 그런 식으로 인터뷰이를 골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인터뷰이를 선정할 때는 이수연 팀장님과 함께 긴밀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선정을 해 나가셨나요? 네, 그렇죠. 네. 일단은 제가 리스트를 많이 뽑았고요. 그리고 이런 인물은 어떨까요? 하고 얘기를 하면은 뭐 크게 어긋나는 경우는 없었지만 뭐 더 제안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맞춰 나갔고 제가 오늘 강연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저희가 처음 그 머더니 이름도 없을 때의 후보로 생각했던 리스트 중에서 6명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후보군이 더 훨씬 많기는 했었지만 머더니의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물들이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난 거죠. 그러면 그분들 다는 말고 한 세 분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 6분 중에? 일단은 김유라 PD님은 너무너무 처음부터 딱 첫 인터뷰로 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는 인터뷰에서도 되게 많이 회자가 됐던 명언들이 속출했잖아요. 뭐 그 최고의 복수는 내가 너의 꿈을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다라든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뭐 실패하면 이제 다음으로 또 나아가면 된다. 그런 워딩을 정확하게 이제 인터뷰 전에 알지는 못했으나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삶의 스토리 내지는 이를 대하는 태도 같은 것을 다른 컨텐츠들에서 접했을 때 그리고 하고 있는 일도 그렇고요. 하고 있는 일도 뉴미디어 쪽에서 되게 크리에이터로 네, 잘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이것의 시작으로 너무 어울리는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되게 정확하게 맞았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분은요? 그리고 손여름 씨. 네, 손여름 피아니스트는 제가 너무너무 팬이고 이전에 WS 때 인터뷰를 했었고 되게 감사하게도 그 글이 손여름 씨 이제 공연 연주회 프로그램 북에 실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었던 분이기도 하고 제가 음악가로서 너무 좋아하는 분이고 꾸준히 오랜 세월을 지켜봤을 때 본인의 일을 커리어를 확장시켜 나가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콘서트 피아니스트로서 좀 더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평창 음악제 음악 감독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과 더 큰 규모의 일을 벌이어 나가는 과정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만나고 싶다. 몇 년의 차이를 두고 만났을 때 이 사람의 변한 모습을 보고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정말로 큰 감동으로 돌아왔던
분이었습니다. 토토로 그레이님께서 크크크크크크 작가님의 성덕 인터뷰라고 네, 하셨습니다. 티가 났죠. 네. 저는 여전히 너무 좋아하는 분이에요. 지금 세 분을 꼽으라고 했는데 두 분을 말하는데 시간이 너무 소요됐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연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멋있으면 다운리가 새롭기는 하지만 기존의 컨텐츠와 완전히 혁명적으로 다르거나 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존의 어떤 인터뷰라고 하는 포맷은 있었고 근데 그것이 여러 요소에서 새로움이 디테일에서 아주 더해지면서 이런 폭발력이 생겼던 것 같은데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모바일 환경에서 읽는 긴 컨텐츠잖아요. 이 모바일 환경을 고려해서 차별화한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사실 모바일이라고 해서 차별화한 거는 뭐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존의 카카오 페이지에서 보던 뷰어의 형식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바일로 그냥 자연스럽게 보는 어떤 행동의 패턴, 그거를 좀 착안을 해서 스크롤 뷰로 웹툰처럼 정말 과감하게 형태를 변경한 게 하나였고 사실 이 콘텐츠, 인터뷰 콘텐츠에서 제가 제일 힘을 쏟았던 거는 이 콘텐츠가 이제 한 명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류의, 쏟아내는 류의 콘텐츠는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황선우 작가님이 조금 더 인터뷰어로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지금 시대가 너무 이제 남의 이야기를 듣기 힘들어하는 시대고 나의 힘듦을 되게 많이 저는 쏟아내는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되게 많이 외로움을 느끼는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너의 이야기를 정말 경청하고 있어. 네가 보내고 있는 시간을 내가 들어주고 싶어. 이런 태도들이 사실 인터뷰에서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아마 기존의 인터뷰하고는 다르게 조금 더 인터뷰어의 비중이 많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발표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뭘 하라, 이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황선우 작가의 비중이 큰 것을 이미 염두에 두고 들어가셨군요. 네,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어쨌든 충분히 그 의도가 담겨진 내용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황선우 작가님이 매 인터뷰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땠는지 김하나님의 느낌이 궁금해요 라고 하는 질문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참 뭐랄까요? 아, 이중적이었어요. 아유, 저렇게 힘들게 하다니 저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나? 이 버거워 하면서 저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나라는 마음과 동시에 저렇게 열심히 해서 틀림없이 내가 읽기에도 너무너무 멋진 컨텐츠가 나오겠지라고 하는 설레는 마음이 늘 항상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늘 돌아올 때 느낌은 어땠나요? 황선우 작가님은. 그때그때 좀 달랐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굉장히 가슴이 차올랐죠. 그러니까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고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그 좋은 얘기라는 게 뭐 정말 좋은 말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되게 많이 준비를 했던 인터뷰를 무사히 마쳤다는 그런 안도감도 들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인터뷰 과정에서 조각을 마치기 전에 재료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잘 하고 돌아오면 일단 재료는 건졌다. 그러니까 마치 그 농작물을 많이 수확하고 돌아온 농부 같이 아 이렇게 내 거 이렇게 쌓았어 이런 뿌듯함이 일단은 있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잘 갈무리해서 말하자면 요리로 만드는 거는 그 다음 얘기고 훨씬 더 공이 많이 들어가지만 일단 그것에 대한 안도감과 더불어서 사실은 좀 에너지를 많이 쏟았기 때문에 약간 당일날은 좀 탈진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인터뷰이 분과의 대화에서 기를 빨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그 상황에 갔을 때 좀 에너지가 더 쓰이게 된 상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혜영 의원님 인터뷰를 했을 때는 의원회관이라는 데 갔잖아요. 근데 저도 뭐 그전에 정치하시는 분들 인터뷰를 해본 적은 있지만 의원회관에 들어간 건 처음이었는데 그 공간이 주는 어떤 기운이라는 게 너무 권위적이고 너무 남성적이고 정말 이 각진 수트 입은 아저씨 50대, 60대들이 다 막 이렇게 조폭처럼 인사하고 들어가십시오 막 이런 거 하는데 몇 시간을 있다 보니까 아 뭔가 나랑 되게 안 맞는데 오래 있다 와서 좀 몸이 아팠어요 그때는. 그래서 진짜 이렇게
가만히 몇 시간을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대체로는 인터뷰 분과의 대화를 떠올리면 내내 되게 기분이 좋고 가슴이 충만해지죠. 너무 소중하죠. 이수연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동안 관여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타입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황선우 작가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어떻게든 이루어주려고 회사 내에서 설득하고 그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고 대신에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가타부타 이야기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타입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든가 황선우 작가를 좀 설득하고 싶다. 하지만 내가 참아야겠어.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는지 그 내용은 설명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있겠지, 그런 있겠지. 입이 근질근질했던 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있었습니다. 왜 없겠어요? 말해주세요, 뭔지. 아니, 지금 말하지 못할 수도 네, 있어요. 뭐라고 그거를 구체화해서 말할 순 없지만 아마 제가 아주 길게 특별하게 메일을 쓰는 경우가 아마 그랬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런칭 전에는 저희가 아직 가시화된 컨텐츠를 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돼서 제가 아는 경험 내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금 네, 메일을 길게 쓴 경우가 있었다. 그때가 그때다라고 집에 생각하시면 될것 가서 같아요. 메일을 분량을 보세요. 아니, 저는 다 언제인지 기억하고요. 얘기도 할수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멋진 제목, 멋있으면 다원이라고 하는 제목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말씀 좀 들려주세요. 탄생의 과정은 너무 명확하게 둘다 기억을 하고요. 제가 정했지만 그 소스를 이수연 팀장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목 칼럼 타이틀 가지고 막 너무 고민이 많았고 진짜 저는 제목 생각할 때막 몇백 개를 써보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이 써서 딱 오는 게 없었어요. 정말 훌륭한 제목은 딱 오거든요. 근데 딱 오는 게 없어서 진짜 거의 몇 달을 막 추가하고 빼고 뭐 다시 아이디에이션 하고를 너무 많이 거치다가 어느 날 이제 수 팀장님이랑 뭐 얘기 주고받던 와중에 어떤 인터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아 맞아요 그분 언니죠 이런 멋있으면 다 언니죠 막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좀 많이 쓰이는 말이죠 유행어죠 그거를 던져줬는데 너무 그 안에 모든 게다 있는 거예요. 그 나이가 상관없이 나이가 나보다 어리거나 아니면 나보다 훨씬 많은 분이거나 그래 멋있으면 언니지 그런 식의 해석이 됐고 또 하나는 요즘은 아 멋있다 잘한다 싶으면 다 여자들 이지 않냐. 약간 그두 가지 이중적인 뜻을 담았어요. 네, 그렇게 정했고, 그 다음에 저는 이 모바일 인터뷰의 장점이 정말 길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 형식이 어느 정도는 차별화된 내용을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되게 길게 가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너무 길다는 것을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프레이밍 하자 해서 스크롤 압박을 아예 넣어버리자, 제목에. 그래서 황선우의 스왑 인터뷰라고 부제를 달았습니다. 그렇게 갔더니 한 큐에 오케이가 돼서 이걸로 갑시다. 이렇게 된 거죠. 스왑 인터뷰라고 하는 게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까 이수연 팀장님의 발표 내용 중에 보통 웹소설이나 웹툰은 100원인데 이 컨텐츠는 소장 500원, 그리고 대여는 200원으로 잡았다. 근데 저는 이 카카오 페이지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인터뷰를 200원, 500원에 봐도 되나? 좀 송구스러운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스왑 인터뷰가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장벽 또한, 충분히 뽕을 뽑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가성비 있다? 그렇죠, 그렇죠. 500원, 200원을 책정하실 때 이것은 다른 것보다 그렇다면 두 배, 다섯 배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회사 안에서 어떤 설왕설래는 없었나요? 네, 다행히도 컨텐츠가 오픈되고 나서 이제 반응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서 김하나 작가님하고 되게 비슷한 의견이었어요. 내가 이거를 500원에 보는 게 맞냐. 네,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사실은 카카오 페이지가 지금 뭐 분량 5천자, 6천자에 100원으로 뭐 시장이 이제 웹소설은 형성이 되어 있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어떤 밀도 있는 컨텐츠라면 아, 이게 가격이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형성한 어떤 가격선에서 조금 넘더라도
충분히 사람들이 가치 있게 느끼면 소비를 하는구나라는 어떤 확신이 생겼고, 실제로 저희가 뭐 대여나 소장의 비중을 좀 많이 신경 써서 봤거든요, 데이터들을. 근데 실제로 정말 저는 소장이 거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타겟이 1020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걱정을 넘어서서 정말 다들 이거는 소장을 해야만 한다. 해서 다들 열심히 캐시 이벤트에 참여하시고, 네, 그렇게 해서 좀 소장 비율도 굉장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넘는 수치로, 네, 지금 독자들이, 네, 보시더라고요. 이 컨텐츠가 네. 유료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세대 반응이 명확하게 갈렸던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기존 매체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디지털 콘텐츠를 사서 소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웹소설이나 웹툰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터뷰는 왜냐하면 이분이 어떤 다른 매체와 무료로 인터뷰한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만큼의 차별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내지 흔쾌히 이거를 돈을 내고 소비를 할까에 대해서 계속 자기 불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는 사실 이런 컨텐츠에 돈을 쓰는 세대는 아주 젊고 이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구나. 근데 오히려 나처럼 기존 매체에 익숙한 세대들은 걱정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발견한 것 같아요. 나우램 님께서 저도 그랬어요. 크크크크 이걸 500원 내고 본다고? 아이고 황송하다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1020을 타겟으로 기획한 컨텐츠인데 실제로 유입된 연령대들은 어떻게 분포가 돼 있었나요? 1020, 30이 굉장히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었고요. 사실은 지금 카카오페이지 그 책탭이라는 곳이 10대가 진입하기에는 여전히 약간 재미없고 그런 탭처럼 여겨지는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장벽이 있음에도 이제 10대들이 결제를 했다는 건 네. 이제 그만큼 저희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컨텐츠, 저희가 서비스했던 컨텐츠들의 10대 소비 분포랑 대비해서 봤을 때는 훨씬 더 높은. 네. 그렇다면 제 주위에는 이 머던니를 보려고 카카오페이지 처음 깔았어요. 가입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혹시 이 컨텐츠를 통해서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기대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도 데이터를 갖고 계신가요? 네, 있는데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존 데이터랑 이제 상대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절대적인 수치를 얘기했을 때 이제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는데 네, 하여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네. 굉장히 기대보다 많았다라는 네네. 말씀이시죠? 네. 참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신 부분이 있어요. 이 인터뷰를 보면서 이 머던니들을 발견하게 된 것도 너무나 흥미진진한 일이었지만 인터뷰어로서의 황선우를 잘은 몰랐는데 어떻게 이런 인터뷰가 가능한가라고 하는 그런 답변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많은 질문이 왔는데요. 황선우 작가님의 그 질문,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다 보면은 곁길로 새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정리 같은 것, 그리고 이 인터뷰가 나아가는 방향 같은 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잘 해 나가신단 말이죠. 하지만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인데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막 의식을 해서 하는 것 같진 않고요. 그게 제가 이 일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짬바라고 하죠. 네, 짬에서 오는 바이블. 20년을 했으니까요. 잘 못하면 그게 부끄러운 거 아닐까요? 어느 정도는 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제가 좋아해서 왜냐하면 에디터들 안에서도 뭐 잘하는 뛰어난 부분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이미지를 더 잘 만들어내는 에디터들도 있고 뭐 되게 큰 스텝들을 꾸려서 뭐 현장을 만들어내는 걸 더 잘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저는 오랫동안 일하면서 인터뷰가 저에게 특화된 제가 잘할 수 있고 잘하고 뭐 좋은 반응도 많이 받고 잘 또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뾰족하게 오랫동안 가져오지 않았나
근데 만약에 진짜 카카오 페이지에서 주신 기회가 없었으면 제가 발의를 못했겠죠. 이 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매체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제 커리어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키워드를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키워낼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너무 수많은 분들이 인터뷰 말미에 적혀 있는 인터뷰를 나가는 글이 너무너무 주옥 같고 좋다라고 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글은 조금 얘기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사실 그 글은 인터뷰 이제 원고를 정리하는 기간이 꽤 걸리는데 그 며칠 동안 계속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맺은 말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맺을까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분에게서 번져나와서 되게 뭐랄까 물결의 아주 끝에 가서 그 이야기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그분을 향한다기보다는 그분이 떠올리게 한 나의 예전에 일할 때 경험이 될 수도 있었고, 내지는 그분으로 인해서 생각난 내 주변에 누군가가 일하는 모습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얘기기도 했고, 그래서 이거는 처음 밝히는 얘기인데, 이번에 그 제재편 마지막 인터뷰에 맺은 글은 사실은 수팀장님을 향해서 쓴 글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인스타를 봤더니 되게 같이 일하던 팀원을 떠나보내면서 느끼는 어떤 소회 같은 걸 써놓으셨는데 너무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저도 그런 시절을 지나봤고, 그래서 사실은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눈물이 흐른다면 흘리셔도 됩니다. 아까 네. 연락이 왔어요. 이거 지금 보고 있는 동료들이. 네. 너안 그래도 진지했는데 여기서 울면 너는 끝이라고. 동료분들 되게 좋은 분들인 것 같아요. 아까도 시대정신 그런 시대정신 말안 공이다 이런 된다. 거 얘기해주고 그런 사람들 항상 필요해요. 알죠? 동료들한테 왠지, 잘하세요. 왠지 네. 유수연 팀장님을 끝내버리고 싶군요. 여기서 한번. 도전력이 생기네요. 벌써 시간이, 정말 시간이 훅훅 가요. 아주 스피디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전에 해보지 않은 새로운 컨텐츠였잖아요. 두 분께 공이 그랬는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배우게 된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전 컨텐츠를 해오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는 다른 점이 있었을 테고 시행착오가 있었을 테고 새롭게 알게 되는 게 있었을 텐데 배우시게 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황선우 작가님 먼저 해주시죠. 아, 네. 저는 일단 일의 과정에서 제가 성장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긴 인터뷰를 밀도 높게 좋은 퀄리티로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해오던 일이지만 그 정교함을 추구하면서 더 역량이 성장했구나라고 느낀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프리랜서로서 아, 내가 회사에서 쌓았던 커리어가 단절되는 게 아니라, 프리랜서지만 이렇게 내 일을 좀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느낀 부분도 성장인데, 가장 중요한 건 독자들이 정말 똑똑하다는 거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체에서 오래 일하면서는 사실 독자의 존재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았거든요. 물론 잡지 독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디지털처럼 이렇게 본격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구조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콘텐츠가 좋다는 얘기를 들어도 이렇게 즉각적이고 구체적이고 표현이 되는 것보다는 이제 돌아서 늦게 천천히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이번 얻은 일을 통해서는 아, 내가 인터뷰 콘텐츠에 담고 싶었던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을 발견을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이상의 어떤 행간까지도 읽어내는구나. 그런 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 10명의 이야기가 모두 다 다르고 그 안에, 긴 분량 안에 진짜 많은 어떤 모티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가 가닿는지가 다 달랐던 것 같고, 그만큼 독자들이 진짜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그 안에서 발견해내고 의미를 찾아내고 이런 거 표현해 주는 걸 보면서, 아, 저는 되게 저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 같았어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이수현 팀장님 답하시기 전에 토토로 그레이님께서 저런 팀이라고? 세상에 존재한다고? 아까 제재님 맺은 말로 이수현 팀장님께 드리는 말이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감동. 오늘부터 카카오 페이지로 이직해서 수현 팀장님 울리고 싶다. 아, 채용 공고 어제 마감했는데 좀 연장하는 거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 수현 제이님께서 솔직히 멋언니의 이수현 팀장님, 황성우 작가님, 김하나 작가님, 정멜멜 포토그래퍼님 다 포함이다. 인정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영문을 모르고 들어갔지만 참 기분이 좋네요. 이수현 팀장님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콨텐츠 유통의 끝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독자들이랑 연결돼 있다는 어떤 감각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번 멋언니를 통해서 내가 뭐 기획자이어서이기도 하지만 이 좋은 콘텐츠가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즉각적으로 좀 알 수 있어서 또 좋기도 했었고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감각들 그런 거를 좀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컨텐츠의 시작도 저희 플랫폼의 한 독자의 댓글이었고 한데 어쨌든 그렇게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앞으로의 컨텐츠를 만들 때 되게 큰 자양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컨텐츠를 기획을 하더라도 이제 내가 상상하는 독자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까를 좀 상상하면서 일을 아마 꾸려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게 가장 큰 배운 점이었던 것 이전에는 어떤 숫자들이었다면은 같아요. 지금은 독자들의 얼굴 표정 같은 게 목소리가 들리는 거로군요. 네. 네. 너무 예쁘게 웃으시는데 뭔가 두분다 성장하신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클로에 제이님께서 국민 언니들이세요. 팡수님께서 국민 언니 왜 이렇게 찰떡같고 웃기죠? 크크크크 하셨습니다. 아, 벌써 시간이 오버돼서 앞에 이제 시간 표시가 빨간색으로 변했는데요. 1시간 반 정도 패널 토크를 잡아주셨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할수 있죠.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렇다고 지금 이어가지는 않겠고요. 벌써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때가 왔어요. 드림팀이라고 수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세요. 이수현 팀장님, 황선우 작가님, 정멜멜 포토그래퍼님. 이렇게 세 분이 함께하는 이 컨텐츠를 계속해서 보고 싶다는 염원을 표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이 시리즈를 다음에도 연재를 이어가 보실 생각인지 또는 종이책 발간 계획이 있으신가요? 하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대답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하고 싶고요. 되게 틈틈이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이 콘텐츠는 연재는 끝났지만 이제 계속 읽어 주시고 이제 감상을 공유해 주시고 작가님한테도 그 마음들을 좀 전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이 또 있지 않을까요? 네, 시즌2에 대해서는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저의 건강과 상의를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책 발간은 많은 곳에서 감사하게도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연재 중에는 좀 여력이 안 됐지만 이제 연재가 끝났으니까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리즈에 대해서는 말을 흐리시네요. 네, 제가 뭐더니 연재 끝나고 나서 계속 집에서 춤을 추고 다니거든요. 요즘 정말 부담스러운 게 제가 원고를 쓰고 있으면 말 한마디를 춤을 안 추면서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춤을 추면서 오늘 저녁 뭐 먹을래? 막 이렇게 계속 물어보곤 하는데 그 압박감이 상당하셨던 거죠. 네, 너무 즐겁고 좋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니니까. 네, 지금은 그런 시기입니다. 또춤 열심히 추다 보면 에너지가 쌓이겠죠. 네. 많은 분들이 또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수님 우시나요? 그렇진 않으신가요? 카메라 안돌때 닦았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 주세요.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영화로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는 그러게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원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어떤 여러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세 분이 함께 하는 프로젝트는 좀 요원하다 하더라도 세 분이 각자 성장하신 것과 느낀 것이 아주 크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좋은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크 마지막으로 소감 여쭤보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황선우 작가님, 마지막 소감 어떠신가요? 네. 저는 이 멋있으면 다 언니의 저에게 멋언니는 사실 수팀장이었어요. 나 울어도 돼? 겨우 닦았는데. 네, 같이 일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즐거웠고 제가 또 팀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갈증이 있을 때 저에게 와줬기 때문에 정매매 포토까지 포함해서 너무 같이 일하면서 진짜 즐거운 시간이었고 우리에게도 화양연화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랑은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 마무리를 했지만 카카오 페이지에서 이수연 팀장님의 또 새로운 프로젝트들 책탭의 활약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크 유유유유유를 날려주고 계십니다. 이수연 팀장님은요? 저 역시 좋은 멤버들이랑 일을 할수 있어서 그런 기회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벅찼고 사실은 어쩌면 제가 가장 필요한 이야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선배가 필요했고 미래를 같이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건데 그 역할을 너무 작가님 혹은 또 정말매 포토그래퍼 뭐 나이에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좀 힘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토토로 그레이님께서 멜멜 선우 수연 하나 네 분으로 갑시다 시즌2는 하셨는데 또 여기 슬쩍 끼게 돼서 참 영광이고요. 댓글러로 끼신 거 아니에요? 대댓글러로. 이네 명이 함께하는 다른 토크 자리가 마련이 돼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보고 네. 계신 분들 중에 그런 토크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섭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고요. 아까 이수연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머던이라는 컨텐츠 자체가 아주 좋은 선배의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토크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